바꿔요. 여기 너무 상황한 것 같아. 일단 치기는 쳤는데 이것도 제대로 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옥서 씨, 공중파 만만치 않아요. 뭐야? 커피. 어 뭐야? 오셨어요? 아 뭐? 누나 봐라. 누나 봐라. 누나 봐라. 누나 봐라. 누나 봐라. 들리는데 비싸. 뭐예요? 지상파 이렇게 대놓고 큰 텐트를 치다니. 지금 경비가 너무 상황해서 들어갈 수가 없네요. 경비도 사모하고 공원 관계자 왔다 갔어. 네. 여기다 텐트 치면 안 돼요. 우리 피디님이 엄청 싸웠어. 5분 만에 끝난다고 거짓말을 치셨지. 5분 안 끝났는데. 여기 텐트 누가 친 거야? 여기 텐트 누가 친 거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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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잡았다니. 나 그냥 했어. 나 그냥 했어. 아니. 뭐야? 무전장. 무전장. 막관 씨, 너희들의 반란은 우리가 잠재운다. 우리와 맞설 자신이 없다면 모든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명품 돌? 명품 돌이 누구야? 명품 돌. 막관 씨의 도전장을 내민 명품 돌이 온다. 공중파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명품 돌은 과연 누구? 잠시 후 불꽃 튀는 세계 대결이 펼쳐진다. 짐승돌은 2PM. 네, 네. 명품돌은 누구야? 2AM. 창민이 이 자식. 이 창민이 형. 언제까지 내려? 언제까지 내려? 어? 자꾸 반말에 기분 나쁘. 니가 와! 뭐 좋다. 니가 와! 누가 일단 나오라 이거지? 나가면 지는 건데. 어? 무슨 말 듣는 건데? 나가면 지는 건데. 뭐라 그래야죠. 그럼 우리 원래부터 나가고 싶었다. 막반 씨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이 왔다. 가요계 슈퍼 명품돌 샤이니. 사랑스러운 샤이니의 막내 혜민. 넘치는 카리스마 블링블링 동현. 여심을 열기 위해 내가 왔다. 만능 열쇠 K. 아니 너희들은 샤이니를 부르는 링딩동. 도전장을 던진 것이 너희들이냐? 정답. 여유가 있어. 많이 보고 있어. 많이 보고 있어. 아니 근데 명품놀이면 다이아 몇 살인데 반말이야? 다이아 몇 살인데 반말이야? 다이아 몇 살인데 반말이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넌 내가 쳤어야지. 몇 살인지? 그럼 도대체 이곳에 나타난 이유가 뭐냐? 이게 막내 팀의 막내들만 모인 프로라고 들었는데 저희 팀의 태민이가 또 막내다 보니까 은근 끼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어 그럼 줘. 태민 형한테 태민 형한테 한번 하고 싶어. 태민. 형은 거기 그쪽 팀에서 막내잖아요. 그러면 뭔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팀에 오면 리더도 할 수 있어요, 막내가. 난 리더를 잠깐 해야겠어. 이거 봐. 지금 몇 시? 막판지! 막판지! 뭐야 그게? 막판지 인터뷰야. 이거 슈퍼진이 형의 표절 아니에요. 아 이거 되게 재밌다고 짠 건데. 이거 제일 한번 보여주죠. 네. 저희 인사. 어? 네. 어, 명품돌? 명품돌의 인사? 내려가면서. 아, 둘, 셋! 안녕하세요, 빛나는 샤이닝다. 샤이닝다. 오! 오! 장난. 근데 태민이 눈빛을 보니까 오고 싶어 하는 거 같아. 와, 그냥. 태민! 우리 심해요 되게. 만약에 우리 막반 씨가 승리한다면 막반 씨 멤버로 태민을 영입하겠네.
조건.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형 맹절하는 거. 사장님한테 좀 말해주세요. 이게 방송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방송상으로라도 좀 태민이 끌어오는 거라고. 알겠죠? 네. 좋아. 막보현 씨를 뭘로 이겨보겠나? 뭐 할 줄 아는 거 많으니까. 오. 차이가 많아? 글쎄. 우리 B도 이긴 사람이야. 맞아. 뭐야? 우리 B 앉았다 일어났다 이긴 사람이야. 한 시간. B를 노래로 이겼겠어, 연기로 이겼겠어. 난 저번 주 에이스란 말이야. 그래. 저번 주에 B를 이겼어. 그럼요. 앉았다 일어났다로.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왠지 지는 기분이야. 고생하시네요. 지금 방송이 이래. 진짜 고생하시네요. 한강 가시고. 이 추운데. 그렸다. 풀렸어요. 지금은 풀렸지만. 밀려. 요번 막반시 방송 끝나갈 쯤에는 막반시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샤이니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샤이니 멤버가 총 몇 명이지? 다섯? 나머지 멤버는 어디 갔어? 취약을 했습니다. 네, 엇박아요. 나머지 멤버 없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네, 네. 충분하죠. 뭐. 네, 충분해요. 네, 한 명 더 뺄 걸 그랬다고. 이 자식이 지금 저쪽 가지. 막내 말하지 않은 거 같아. 빨리 좀 야, 저쪽 가면 지는거야. 저쪽 가면 기다려. 유나 당신들을 물러버리겠다는 의미에서 찢어버리겠어. 좋아! 더 이상 맞을 수 없다. 그 아무리 샤이니라 해도 굴복할 막반시가 아니다. 지금부터 불타는 본격 대결이 시작된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막반시의 파워를 보여주겠다. 정정당당하게 샤이니도 샤이니의 파워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날씨 많이 춥지? 네. 어렵게 모셨으니까 우리 따뜻한 데로 들어갈 거야. 어렵게 모신 분들이니까. 너희들은 어렵게 모신 분들이니까. 따뜻한 데로 들어가서 촬영할 테니 일찍 가지 마. 알겠나? 네. 좋아. 막방 준비됐지? 준비됐어. 예. 자기 준비됐나? 네. 제대로 한번 붙자. 예. 지금부터 세계 대결이 펼쳐집니다. 네. 막방 시대 샤이니. 샤이니 대 막방 시. 이름하여 끝장 대결.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도전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도전장 그렇죠. 받았는데 거기에 명품돌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네. 그 샤이니가 명품돌이잖아요. 네. 솔직히 막반시도 네. 아이돌 관람시대에 아이돌들이 모여서 우리가 멤버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무슨 돌 이거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승돌은 2PM이고 네. 명품돌은 샤이니고 네. 노화돌. 네? 노화? 네. 왜 노화야? 우리 좀 나이보다 다들 늙어 보이니까. 당신도 안 했잖아. 아니 잠깐, 당신도 안 했어. 저 오래 보내다 한 번도 안 했어요. 좀 나이보다 다들 늙어 보이니까. 나이보다 다들 늙어 보이니까. 오리지널이죠. 저희가 그 우리 막바지 멤버들이 좀 약간 서럽고 서운하겠지만 네. 그래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링딩동을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그 기분 좋게 이렇게 리액션 해줄 거죠? 아, 그럼요. 아, 그 혹시 그 라이브로 생각하셔갖고 이렇게 노래하는데 막 이렇게 인상수 그런 거 없죠? 네. 아유, 아유 그럼요. 저희 마음 거의 태평양이죠. 네. 그래요. 자 그럼 저희가 이쯤에서 현재 음악 제작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샤이니의 링딩동 한번 아, 공연을 짧게. 멋있다. 역시. 거죠? 네, 아유, 그럼요. 저 진심으로 축하 멘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우리 씨, 샤이니 인스타 축하 멘트. 우리
제가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해서 네. 정말 죄송해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라이벌로 지금 등장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전장을 내미셨잖아요, 샤이니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우리 막바지 멤버들 도끼가 서려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또 샤이니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막바지의 반란을 막기 위해 도전장을 내민 샤이니. 1위 전문 명품 아이돌이라고 봐주지 않겠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거침없는 그들의 도전이 시작된다. 나이보다 다들 늙어 보이니까. 서러웠던 시간은 이제 그만. 막반시의 파워를 보여주마. 우리 막반시 멤버도 지금 뭐 어떤 종목이든 자신 있죠? 아 그럼요. 네. 아 그럼요. 샤이니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끝장 대결 샤이니와 막반시 끝장 대결 정말 대단히 많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예능의 게임들 종목들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찾기 힘들으셨어요. 자 끝장 대결 종목 꾸겠어요. 꾸겠어요! 왜 이렇게 많아? 대단한데 총 몇 가지죠? 총 100가지? 총 100가지! 아이고 저 다 해야 되는데 다 해야 돼요? 좀... 아, 문제 없다. 그죠? 봤던 거 같죠? 봤던 거 같아요. 네. 민감인가 하세요? 민감인가 하죠? 네. 저희가... 격파도 있고요. 네, 격파. 다 자신 있죠? 어떤 종목인 네. 자신 있죠? 그렇네요. 막바지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뒤에 문 좀 잠그세요. 뒤에 문 좀 잠그세요. 뒤에 문 좀 잠그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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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문 문을 잠그요. 지금부터 우리 막바지 멤버들, 샤이니 멤버들 아무도 못 나가세요. 어? 아무도 못 나가 화장실도 못 가고. 화장실? 뭐 한 명만이 살아서 남을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네. 배트로에 아니고요. 데스매트 매치. 아~ 먼저 지지를 외치는 팀, 먼저 항복, 먼저 포기를 외치는 팀이 지게 되는 겁니다. 네. 아셨죠? 아, 대한민국 대표 아이돌들의 자존심을 건 끝장 대결. 팀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승리하라. 오늘의 메인 매치. 막반시 대 샤이니. 샤이니 대 막반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아, 저 100가지 중에 저희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릴 텐데 네. 맨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우리 막반시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코너죠. 바로 인터넷 범죄 추리 대결! 우리 샤이니가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멤버들이 막반시 출연하자마자 검색 순위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200이 300이 많게는 천 단위도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아 씨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검색 순위가 8,993이었죠. 8,993이 현재 902위요. 천이 안으로 들어왔어. 천이 진입했어요. 천이 진입. 조심해라. 천이. 와, 진짜 천이 안에 진입.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8,900대에서 저희끼리만 좋아해 주셔서 놀라버리거든요. 902. 자, 이거 좀 여러분들 좀 명예가 달려있고 솔직히 좀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멤버 중에 누구부터 알아볼까요? 되게 네. 막 긴장감 조성하시네요. 누구부터 알아볼까요? 이거 근데 되게 창피할 수 있어요. 네. 샤이니가 9인데 8,000이 나와봐요. 짝대기, 짝대기 나와봐. 짝대기 어쩔 거야. 점. 자, 샤이니의 종현군부터 검색 순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인물 검색 순위? 1만 2천 등 막 이렇게. 종현군? 몇 입니까? 94위입니다. 어? 대기권 안에 있다. 앞사람이 94위예요? 94위. 아, 연관 검색어, 연관 검색어. 뭐가 있을까? 연관 검색어. 종현 삑사리. 근데 그렇게 삑하셨어요? 이렇게 잠시 제가 쉬었다가 복귀를 네. 했을 때 한 방송에서 음이탈이 네 번 정도 났어요. 네 번 정도. 삑삑삑삑. 네 거의 뭐랄까 파트마다 났다고 보면 되죠. 네 번 정도면. 그 네 번의 음이탈 덕분에 94위라는 놀라운 검색 순위를 가져가셨습니다. 태민 군 한번 알아볼까요? 태민 군. 태민군 115위요. 태민군 115위예요? 115위.
아, 근데 검색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큰일 났다. 그러게요. 아, 그러게요. 동호군 빼고 다 좋은데, 일단. 근데 저쪽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왜 이렇게 낫지? 왜 이렇게 오늘 낫게 나왔지? 이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키고는 좀 마지막에 저희 알아볼까요? 네. 안 궁금해요, 본인의 검색 순위? 아, 네, 형은 이름 찾았어요. 슈퍼주니어 김기범 씨 나와요. 키 본명이 김기범. 아, 슈퍼주니어 제가 얘기 좀 해요. 뭐야, 뭐야. 그럼 저 친구들 한 말이야. 세영이 형 잘해. 근데 방송 솔직하게 해야죠. 샤이니의 키군과 코고글의 검색 순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들다. 샤이니의 키군 먼저 알아보도록 네. 할게요. 샤이니의 키. 키 순위 103이요. 오, 103. 무섭다. 키가 103이죠? 영광은 이건 뭐죠? 키 크는 방법. 아, 무리가 있었네. 솔직히 나도 그거 검색해봤어. 키 크는 방법. 나도 아직까지 서른 다 됐다 이래서. 그리고요. 니콜 구하라. 니콜 구하라. 니콜 구하라. 스타일리스트 누나랑 밥 먹는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그럼 너 뭐 끝나고 나중에 우리 카페 가자!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진훈 군도 니콜 양이랑 친하고 네. 저도 니콜 양이랑 되게 친해요. 둘 다 동갑이고 그러니까 맨 거예요. 처음에 진훈 군이 조립 키군 해서. 아니다 네. 아. 키군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측했나 추측했는데 그 진훈 군이 저희 방송에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저한테 몰표가 된 거야. 니콜 양이랑 친한 91년생은 저랑 정진훈 군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저는 고아라 씨를 모르거든요. 근데 고아라 씨랑 친하죠? 네? 아유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좀 알아요? 알아요? 네? 알아요? 아 그냥 만나면 이렇게 안녕해요 그냥. 정진훈 씨는? 저는 안녕하세요 하는데. 아 그래요? 저도 안녕하세요 할게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고아라 씨를 몰라요. 정진훈 씨는 니콜 씨, 고아라 씨 두 분 다 친하고. 아유 왜? 헤이 뭐해? 아, 녹음 중이야? 기범이가 좋아, 내가 좋아? 저를 그쪽으로 몰아가서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많이 안 친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진실의 스타일리스트가 밥을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아니라고 한 다음에 네. 저한테 전화해서 괜히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야? 진훈 군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인공이라는 건 얘기 안 했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몰표가 너한테 가더라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가 왜 나한테 미안해야 돼 이런 왜냐면 또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또 뭐 오해받고 그럴까 봐서 친구이니까 뭐 그랬겠죠 네 그러면 이제 소신하는 마음에 그리고 저희 둘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럼요 근데 고아라 씨랑 알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요 탈진 샤이니가 정현군 94위, 그리고 태민군이 115위, 키군이 103위. 하지만, 저희 막관 씨의 희망이 있죠. 막관 씨의 유일한 검색 희망! 우리, 유키스의 신동호! 자, 동호군, 몇 위입니까? 22위. 예! 22위. 예! 22! 또 올랐어. 아. 이야, 또 올랐어. 동호도 지금 놀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저희가 검색어 순위, 검색어 순위 알아봤습니다. 저희 동호군이 네. 22위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막바이시 멤버들의 승리로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은 좋지만 아직 정말 많은 종목들이 나와있고 많은 게임이 남아있습니다. 네. 드디어 시작되는 본격 대결.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내 사랑 간다 해놓고 감추던 무한한 끼를 발산하라. 막반시대 샤이니 두 번째 라운드 장기 대결. 자, 끝장 장기자랑 네.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기가 크게 없어서 네. 근데 하나 준비하긴 준비했어요. 야, 약간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갔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뭘로 준비하셨어요? 제가 네.
승현 군이 네. 네. 바래라는 곡에서 한 랩을 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아. 바래? 아, MC 아닌데 바래. 네. 날 사랑한다 해놓고 도대체 어디로 떠난 거야 나를 버리고. 아, 그럼 일단 원판을 약간, 한번 들어보죠. 다리 볼륨 기타 이렇게 잡고. 네, 인기가야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날 사랑한다 해놓고 도대체 어디로 떠난 거야 나를 버리고 버리고 어떻게든 now. 이렇게. 네. 네. 어, 아, 요거. 아, 요거, 네. 요거. 네. 할 수 있어요. 요거. 보여주세요. 발 버려봐. 기타 기타 잡고. 날 사랑한다 해놓고 날 사랑한다 해놓고 날 사랑한다 해놓고 도대체 어디죠 떠난 거야 나를 버리고 비슷하죠? 와우! 날 사랑한다 해놓고 도대체 어디죠 한번 들으면 중독성이 있네요. 아, 굉장히 좋은데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승현 군보다 더 좋은 랩! 힘을 했습니다! 승리가 되면 성대모사인데. 아, 성대모사였나요? 다른 분도 할 줄 알았는데? 어, 저 동호군. 어, 동호군 성대모사? 어, 설마? 아니, 춤추는 모습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대해요. 뭐, 뭐지? 동호군이 춤추는 모습? 그 최신곡이죠, 최신곡. 만만하니. 그 춤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만만하니?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아니에요. 자, 시작. 이걸 따라하시고 아. 어. 포인트가 뭡니까? 네?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딱. It's red. 똑같아. 똑같아. It's red. 똑같아. 먹기가. 아. 진짜 와, 관찰력 대박. 대박! 관찰력 대박! 와! 그러고 보니까!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동훈이가 어깨가 굉장히 올라가요. 맞아요. 출 때. 어, 이게 막 이러고 쳐요, 이러고. 딱 건들건하기 때문에 어깨를 딱 올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춤출 때 느낌이 있는데, 아. 동호군은 아. 저거 할 때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키 대단한데. 아니, 그래, 동호군하고 키구라고 같이 한번. 예. 어떻게 그걸 찾아내셨지? 네. 와, 진짜 대박, 똑같다. 아, 대박입니다, 대박. 와. 아니, 키군. 네. 다음 주부터 막바지 나와주시면 안 돼요? 아, 아, 저희가 정말 놓치기 대박이다. 싫은, 네. 어, 그런, 대담의 끼를 갖고 계세요. 아, 그, 아, 네. 참. 아니, 그, 혹시 샤이니의 성대모사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샤이니 성대모사. 우리 멤버 중에. 어, 딱, 아, 자. 아니, 한번 봅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그냥, 예, 네, 이거 어떤 노래입니까? 빨리 같이 사과해요, 우리.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장기를 보여주시겠어요? 아, 저는 샤이니가 사실 댄스 그룹이잖아요. 네. 그쵸. 저희가 이제 밴드 그룹인데, 제가 댄스로 한번 승부를 겨뤄보려고 한번. 아! 아, 좋습니다. 네. 승현군! 가시죠!
커지면 내 얼굴까지 커 보일까? 작은 얼굴로 모아주는 탄력 푸드 골드 캐비어 콜라겐. 피부를 위해 푸드를 공부합니다. 스킨 푸드. 자금 대출은 어디서? 신용카드는? 차는? 보험은?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위해 다 모았다.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마이 비즈니스. 지도를 찾고 찾아서 만났던 유럽 정통 초콜릿의 감동, 스타벅스 커피에 녹아들어 내 곁으로 왔어. 브리쉐를 느껴져. 스타벅스 브리쉐 초콜릿 모카. 연습한 흔적이 보여요. 연습한 흔적이 보여요. 이거. 킹훈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안무를 보면 다 외워요. 안무를 보면 다 외워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저거를 저 춤은 저걸 띄우려고 저렇게 추는구나라는 포인트가 딱딱 들어와서. 아, 그게 자랑이 아니면 그게 자랑이 아니면 뭐예요? 타고났어요. 타고났어요. 잘하겠네, 결국. 외우게 된다니까? 아니, 그러지 않나? 이 아브라카다브라의 그 신용방충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국민 댄스가 돼가는데 좀 난이도가 있고 네. 난이도가 있는 약간 본인만 할 수 있는 다른 걸그룹의 댄스 뭐가 있을까? 저는 음악만 주면 음악만 주면 다 할 줄 알아요? 올해 있는 걸그룹 댄스는 거의 다 그럼 저희가 공명 말씀해드리지 않고 아무 노래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아무 노래 주시죠. 걸그룹 걸로. 오나마나 인사하시죠. 네. 씁쓸하고만. 박관 씨. 네. 이제 안 됩니다. 네. 우리 벌써 지금 장기자랑이 좀 저조해요. 지금 뭐 키에 눌리고. 아쉽네요. 아쉽네요. 네. 얼굴 크기를 오늘 한번 또 자신 있는. 얼굴 크기. 네. 제가 우리 얼굴 크기 작으니까. 아, 네. 1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둘자로 둘레를 재야 되나요? 아니, 이 줄자는 아니 이길려면 확실히 이겨야죠. 줄자는 본인이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럼요. 머리 다 준비했습니다. 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를 재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재야 될까요? 이렇게 재야 이렇게 재야 되나요? 아니, 이거 안 좋네. 떨어지지 않나요? 정수리까지. 정확하게 딱 목 딱 정수리 목선 딱 접어서 몇 센치죠? 62. 62cm. 가글하글의 얼굴 크기요. 태민군은 정수리까지. 정수리까지. 머리가 많아.
그 턱에서, 턱에서. 이렇게? 맞나요? 네, 맞죠. 와. 어? 60.2. 야! 와, 80도 졌네요. 졌어요. 준비 열심히 하고 졌다. 졌어요. 네, 이대로 네. 뭐 어떻게 끝나요. 가지고 왔는데. 정작 준비를 해온 건 박윤아 씨였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온 태민군한테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아군 얼굴 2cm 더 크세요. 예. 2cm. 방금 윤아 표정 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막관 씨와 그리고 샤이니의 장기 자랑을 봤는데 네. 예. 안타깝게도 샤이니가 좀 우세하고 우리 막관 씨 멤버 좀 저조합니다. 전체적으로 느끼시죠? 저조해요, 저희 지금? 모르겠는데. 네? 어떤 부분은 이겼다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춤춘대요. 가장 크게 지는 부분을 진짜 어디서 나오냐니 이거 알고 싶다 진짜. 네. 어디서 나오냐고? 근자감이 원천이 어디지? 뇌를 안 거치고 말하면 돼. 아 말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말이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서 조립돼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장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장말, 장말. 네, 장말이죠. 요즘 장이 안 좋은데 네. 말이 안 좋네. 자, 우리 막관 씨. 예. GG 하시겠습니까? GG 하시겠습니까? 아유. 아유, 뭐 한 게임 했는데 뭐 벌써 GG예요. 그냥 GG 치면 여기서 끝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제작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속상해. 맞아요. 아니, 아니요. 팀만 따로 한 네. 시간 찍어도 네. 4주 분량 나옵니다. 아, 근데. 네. 그래요? 그러면. 아, 지금 촬영분 다 찍은 거예요, 그러면? 네? 촬영분 다 찍은 거예요? 한 주 어느 정도 나왔어요? GG. 아니, 좀 합의를 하자고 말해야죠. 야, 형이야, 그래도 형. 그래도 어느 정도는 뇌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 아세요. 미안해. 말이 너무 장에서 나오는 것 따라 식도에서 나오시니까. 알겠어요. 이제 뇌로 좀 쓰도록 들어갈게요. 도전합니까? 네, 그럼 도전해요. 네, 좋습니다. 막바지 도전! 도전이 역시? 네, 도전이죠. 도전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남자라면 내놓을 수 없는 팀 대결. 모두를 놀라게 한 아이들의 격파 실력. 세 번째 라운드 격파 대결. 자, 막반 시대 샤이니 저희들 막반 시의 남자의 네. 자존심을 건 격파 대결입니다. 팀에서 많이 보셨죠? 네. 과연 이게 실제 벽돌일까? 맞아요. 이게 깨질까? 오. 단단해요. 다 만져보셨죠? 네, 단단해요. 진짜요? 실제 진짜 기어짱이에요. 실제 엄청 단단한 기어짱입니다. 혹시 격파 해보시면 되십니까? 태권도 우승! 오, 의외로. 오, 지지가이? 네, 방송에서 했었는데요. 편집당해서 못 나왔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막판 위에서 동호군이 먼저 기아 제가 깨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막내 동호군이 동호군! 안다치게 조심. 예상 몇 장입니까? 4장이요. 예상 4장. 어, 간소하게. 4장. 아, 네. 아, 근데 4장 두꺼워요. 두꺼워요. 진짜 두꺼워. 몇 장일지 근데 동호군 같은 경우에 요즘에 또 야구단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 힘이 좋아요. 아. 자, 넘어갑니다. 준비 시작! 잘 깨지는데요? 아, 네. 자, 동훈이 의외로 잘 깨진다고 했는데 차이가 아, 한참 동생입니다. 네. 현재 키군이 19살이죠? 네. 19살, 동훈이 16살. 3살 어린 동생이 7장을 깼습니다. 과연 성대모사의 달인, 관찰력의 달인 맘, 아! 동훈이 만만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키에 기아짱 격파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아... 어, 왜 한숨 쉬세요? 네? 네. 아, 저도 좀 솔직히 저거 좀 가짜 같다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죠? 네, 지금 보니까 진짜네요. 그때는 좀 관찰해야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다 깬다. 잠깐만. 이게 왜요?
몰라, 왠지 못하겠어. 형, 힘세요. 약간 자세가 잘못된 게, 이거 네. 몸으로 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네.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아, 네. 이게 아니라. 네. 준비! 시작! 다 깬다, 다 깬다. 10장 경과했어, 10장! 이게 요람이 지금 10장 성공! 아, 되는구나. 야, 이제 앞에서 웃기겠다고 다 해놓고 10장 다 깨면 내가 뭐가 되니까.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또 진 거예요, 당신. 우긴겨 지는 거죠. 네, 벌써부터 찬인이가 이렇게 10장을 다 깨버리면 다음 우리 유나 씨인데요. 예. 유나 씨가 이때까지 이런 운동 쪽에 있어서 예. 좀 저조했어요. 그렇죠. 네, 앉았다 일어났다도 그렇고 예. 오늘 그 편견 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약하네요, 기아짱이. 근데 제가, 잠깐만요. 말을 약하네요 라고 했는데. 10장은 못 깨면. 조현은 왼손잡이에요? 네, 저 왼손잡이. 왼손잡이. 아, 왼손잡이. 준비, 시작! 다 깨졌어요? 아, 나 안 할래, 무서워. 10장 성공! 이야! 그냥 깨지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10장을 다 성공하시니까 좀 두렵죠? 팔에 힘이 안 쓰여. 팔에 힘이 안 쓰여. 뭐야, 왜 팔에 힘이 안 쓰여? 거기서 못했다고. 왜 그러니? 왜 그래? 동호군 아쉬워요? 네, 한 번 더 하면 돼요? 네? 한 번 더 하면 돼요? 네, 아, 좀 이따가 네. 3장 다, 따로 깰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아, 네. 다 깼는데. 다 깼어요? 3장 갖다 드릴게요. 송승현,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주먹질, 근거 없는 격파, 감사합니다. 짧게 끊어치시네. 짧게 끊어치네요. 아, 이게 20장만 깨다 10장 깨니까 힘드네. 아주 잘한다. 아, 이게 위로이 필요하네요. 네, 송승현 씨. 8장입니다. 8장. 17살의 태민군.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힘도 약할 거라고 편견? 깰 것인지. 후! 아니면 그 편견에 부딪힐 것인지. 태민군. 네. 태민군 평소에 운동 잘합니까? 네. 근데 상당히 유연한 편이에요. 네. 유연하다. 네. 격파 깨기가 유연하다. 유연하다. 쫄고 네. 있고. 네. 알겠습니다. 태민군 준비. 시작! 할 수 있어? 오. 할 수 있어?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뭐죠? 태민군. 이게 잘못된. 네. 형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형 덕분에 저 꼴찌가 안 됐어요. 형도 좀 나? 알겠어, 알겠어. 자, 재능군. 7개, 6개. 알겠어. 나 좀 하자, 좀 가라 좀. 여기서도 막내는 뭐 어때? 여기서 치네. 나가지 말고. 막내 안 돼. 진영군 같은 경우는 더 부담이 될 거예요.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도 놀라운 힘을 보여줬는데 적이지만 10장을 깨트린 네. 우리 키의 조언 네. 좀 들어보시죠. 어, 그럼요. 팁이 있어요. 거기 모서리 쪽을 쳐야 다 10장이 다 깨져요. 모서리 쪽을? 이렇게. 아, 네, 약간 이렇게 네, 쳐야 이제 이렇게
과학의 원리로 10장이 다 깨지거든요.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자, 지능군! 모서리 쪽을. 막반신의 힘의 상징! 승아, 보여줘, 힘을 보여줘. 지금 몇 시? 막반신! 준비! 시작! 아, 역시. 부담되겠어요. 간단히 깨실 거 아니에요? 간단히 깨실 것 같아요. 10장! 10장 성공입니다! 역시! 팀의 상징 정진우! 다 똑같이 넣었다. 끝장 격파 대결! 결승입니다. 결승, 결승! 기아장이 15장으로 늘어났어요. 다섯 장인데 두 개는 차지했네요. 그러니까 많이 높아졌어요. 다섯 장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박관식, 진실가이, 박윤하. 윤하 씨. 멋지게 첫 번째 끊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박윤하. 갈라주세요. 갈라주세요.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완전 옆에 쳤어. 완전 옆에. 아, 제대로 옆에 쳤어. 제대로. 몇 장이니까? 4장 격파. 긴장했나 봐. 아, 아쉽다. 아, 아쉽네요. 지는 놀랐어. 4장 깼습니다. 성대모사의 달인. 관찰력의 달인. 관찰키. 관찰키. 관키. 관키. 준비. 네. 최대한 체중을 실는 것이 좀 더 유리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샤이니 키 14장 성공! 퍼포먼스 보여주세요, 14장! 지금! 후! 14장! 와! 와! 너 나 아무렇지도 않아. 떨지 마. 아, 또 14장. 부담될 겁니다. 정진우군 막반신 멤버 대회에서 팀의 상징입니다. 팀의 상징 정진우군. 키구는 운동을 하지 않고 있고 정진우군 열심히 날마다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전화만 하면 헬스한다 그래요. 전화만 하면 헬스한다고 그러고 정진우군. 할 때마다 운동 중이야. 과연 운동 따로 하지 않는 키구보다 부담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죠. 아, 부담 100배다 이거. 자, 갑니다. 정진은 온갖 부담을 가지고 그 부담을 파이팅! 기아짱이다 다 눌러버리세요. 준비! 시작! 될 것 같아요. 빵워시 파이팅! 빵워시 파이팅! 될 것 같아요. 빵워시 파이팅! 두 장. 눌러봐요. 아, 정진우군 이렇게 해서 13장 격파했습니다. 아, 기관 엉덩이에 필요 없다니까요. 에이, 격파 대결은 자, 이제 승리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막 대신 지지하셔야 될 것 같죠? 안 돼요. 아, 무슨 지지예요? 아니, 장 기자라도 조조하시고 지금 격파도 그 우리 막바지 멤버는 따로 운동도 하시는 분들인데 격파도 장 기자랑이나 그런 걸 확실한 스코어가 나오는 대결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한 스코어가 나오는 대결이죠.
뭐 이쯤 되면 포기하시라는 그런 뜻인가요? 네. 둘 다 이겼잖아요. 14장 면세점이면 네. 계속 갑니까? 가야죠. 가야죠. 가야 됩니다. 예, 가겠습니다. 끈질기네요. 네.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뭐 네. 일본 오시죠? 게임 네. 하면 재밌잖아요. 네. 좋습니다. 방송에서 나가고.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지지 없이 계속 갑니다. 예. 한 번 더 할게요. 예. 가면. 다음에 트레이닝복으로 가는 페이지예요. 간장. 제육도 있어요. 나도 가요? 네. 잘 먹겠습니다. 샤이니월드. 샤이니월드. 그럼 좀 더 나오겠습니다. 제가. 사랑해, 샤이니월드.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먹고 사네요. 식사를 하셔야 돼요. 되게 남는데. 네. 재밌지 이거? 네. 진심으로 들어올 생각은 없어요. 그래. 진심으로 제가 근데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한번 하면 재밌는 거지. 맨날 해봐. 아니야. 맨날 여기에 갇혀서 이런 거 먹고. 가자. 쥐야, 쥐. 괜찮다. 내가 막내가 아니잖아. 뱅치 시켜줄게. 내가 막내가 안 돼. 뱅치. 누구세요? 그래서 삼각. 네, 삼각 돼요? 예. 진짜 궁금하다, 누굴까? 그래, 진짜 누굴까? 진짜 뭔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아, 난. 진짜 쳐주라. 이제 나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점점 삼각을 미궁 속으로. 91년생 아이돌. 아, 연예인이야? 근데 뭐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을까? 91년생? 누군지 예상 훅 먹네. 이번 끝장 대결 바로 철봉 다리 힘 대결입니다. 네. 아, 간단합니다. 철봉 매달려서 다리만으로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게임이죠. 네, 그렇죠. 정진웅 군 같은 경우는 자신 있는 게임이죠. 힘의 상 힘이라면 정진웅이죠.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친구들끼리 해봤었는데 학교 그 철봉에서 해봤었는데요. 네. 이게 절대 키랑 이런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요령이 있죠. 네, 요령이 네. 있더라고요. 다. 샤이니 분들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세 명분 모두 운동이랑 좀 거리가 먼 멤버들. 네. 아, 운동이랑 거리가 먼데도. 격파 왕으로 네. 아, 준비하셨죠? 또 운동과 가까운 우리 진우 씨. 네, 저는 네 안 못했죠. 이게 무슨 운동인이라고. 알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진행이 될 텐데 먼저 막반시 멤버 중에 승현 군부터. 남자분이세요. 그 말이 읽으신 거예요 지금. 저는 눈 피하는 사람만 골라요. 그럼요. 네. 역시 명 MC 우후. 네. 막반시 멤버 중에. 승현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승현군이 네. 샤이니 멤버 중에 조금 만만해 보인다 혹은 이분한테 한이 맺혔다 아, 만만해 보인다? 만만해 보인다 혹은 승현군의 도전 상대는 누굽니까? 누구 너 나와? 키! 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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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승현군 네. 철봉이 올라와서 어떤 공격을 하실 겁니까? 저 일단 막반시 공격 체제로 들어가야죠. 막반시 공격 체제? 공격 체제? 어떻게 합니까? 막 반격하라. 네? 막 반격? 막 반격하라. 시간이 뭐?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유를 두지 않겠다? 네, 그쵸. 방어보다는 공격? 공격이죠. 방어보다 공격. 네. 자, 기분! 네. 어떤 공격을 펼칠 겁니까? 저는 그냥 이것도 해본 적 없으니까 그냥 하다 보면 이기겠죠? 그거 없는 자신감 대결. 그거 없는 자신감 진짜 자신감. 이건 진짜 자신감이에요. 이분은 근데 근거 없는 자신감에 불구하고 잘하더라고요. 네. 근거 없는 자신감, 결과 있는 자신감이죠. 결과 항상 좋잖아요. 누가 이길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해서 철봉에 매달려 주길 바라겠습니다. 달라, 나 모르겠다. 나는 점프해도. 자, 한 번 점프했을 때 못 잡으면 실패로 간주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 동시에 점프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면 점프입니다. 아, 떨린다 이거. 어. 준비 시작 시작 시작. 아 좋다. 결정났다 결정났다. 정승현 정승현 막방경 어떻게 되나 막방경. 이렇게 만만하니 사랑이 그렇게도 만만하니. 정승현 씨 막방경 하자. 막방경 막방경 하자. 막방경.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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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현 씨. 막반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나 공격하다 당했네요. 네? 아, 빨라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요래 굉장히 일단 먼저 위로 시작부터 올라가고. 밝고 간지럽히고. 야, 진짜 한마디 할게요. 네. 샤이니가 그냥 샤이니가 아니에요. 그건 좀 빛나는 진짜 빛돌이에요. 진짜. 다 올리는 샤이니가 바로 여기 와 있어. 이렇게 키가 3을 했기 때문에 네. 키가 계속해서 승부를 겁니다. 네. 자, 좋아. 이제는 키가 막반시 멤버 중에 지목을 합니다. 누구? 너 나와! 정호, 너 나와. 정호 너 나와. 정호 너 나와. 정호 씨, 정호 씨 나름 자존심 있는데. 아, 저를 두 번째로. 은근히. 제가 한 시간 반 버틴 사람이잖아. 그렇죠. 나 한 시간 반 버텼어. 정호 군도 앉았더니 일단 한 시간 반 버텼어요. 왜 정호 씨가 버텼어요? 만만해. 만만하네. 만만해. 만만해. 자, 그럼 우리 진짜 지루해지는데 만만해 대상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날. 내가 수학이야. 만만하니. 아, 잘했다. 따로 유시 씨 올려주세요. 제가 퍼갈게요. 형과의 대결입니다. 예. 어떤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일단 형아.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공격을 하겠습니다. 공격하면 안 돼요. 그 이제 아까 봤는데 그 공격을 되게 빨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만 좀 막아내고 이제 중간부터는 이제 좀 어떻게 버티기로 한 시간 반 버티기로 한번 가자고. 오. 지금 전략이 노출이 됐잖아요. 네, 살짝 노출이. 네. 네. 그럼 속으로 생각하는 다른 전략이 있는가요? 아, 몇 가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냥 생각해본 걸로는 그냥 발로 차기 뭐 이런 거. 아, 근데 싸우자는 건가요? 생각만 하는 거. 생각만 싸우자는 건가요? 생각만 하신 거죠? 네, 생각만 하는 거. 네, 생각대로 되면 돼요. 현재 1연승을 달리고 있는 키군. 그리고 격파에서 약간 아쉬운 성적을 얻었던 동호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점프! 어머! 동호가 찼어! 동호가 찼어! 잡았어! 야! 버텨! 안 떨어지냐, 어떻게? 진짜 완전 잘했어. 아. 저 질 줄 알았어요. 동훈 죽었죠? 잘했어. 아, 이길 수 있었네. 아. 동훈 죽으면 안 돼요. 아,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아. 야, 아름다운. 진정 스포츠의 세계. 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아. 힘을. 여기서 네. 그렇게 올라가시네. 아니, 초반에는 동훈을 우세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한 작전이 이겁니다. 뭔데요? 걸려도 이거 타고 넘어가서 또 내려. 아까 안 말했잖아. 아까도. 언제 말했다고? 아까는. 이렇게 되면 무슨 영화야? 샤이니의 종현군 그리고 태민군 출전하지 않고 샤이니가 이긴다면 이거 대단한 굴욕인데요. 저희가 출전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키군이 막반시 멤버 네 명 네 명을 모두 이겨버린다면 정말 막반시 최대의 굴욕이 아닐 수가 없어. 절봉에서 펼쳐지는 힘대결의 최종 승자는 과연 누구?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아이돌들의 지적 수준. 니콜이 직접 밝힌 삼각관계의 진실. 끝장 대결의 하이라이트. 여자도 놀라게 한 아이돌들의 여장 대결. 막반시대 샤이니 그 끝장 대결의 최후 기대하시라.